옛날 어느 정승에게 귀하고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차자 정승은 괜찮은 집안의 아들을 사윗감으로 결정하여 혼례식을 치렀는데 첫날 밤에 뜻하지 않은 변고가 생겼습니다. 신랑 신부가 혼례복을 벗어 가지런히 포개놓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 어느 건장한 사내가 갑자기 뛰쳐들어와 신부의 옷을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그 사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신랑이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신랑은 필시 신부와 정을 나눈 사람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신부를 그대로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영문도 모르는 일 때문에 첫날 밤 소박을 당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였습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자라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살았는데 평생 소박대기로 늙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신부는 신랑에게 입히려고 만들어둔 옷을 꺼내 입고 남장을 한 다음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시댁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여태껏 집안에서만 곱게 커온 신부가 길을 물어 찾아가다 보니 여간 고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정자에서 두 영감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독도 풀 겸 신부가 근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는데 웬 젊은이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두 영감 앞에 무슨 쪽지를 내놓았습니다. 젊은이는 지난밤 소를 잃고 찾을 길이 없어 용한 점쟁이에게 물어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점괘라며 쪽지에 무언가 써주었는데 자신이 까막눈이라 알 수가 없어 영감들에게 가져와 읽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두 영감은 쪽지를 읽고 나서 오늘 몇 시경에 고개 중간쯤 가면 스님 한 분이 내려올 것이니 두 말 없이 스님이 짚고 있는 지팡이를 뺏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잃어버린 소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짜고짜 스님 지팡이를 뺏으라고 하니 젊은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영감들은 종이에 적혀 있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 서두르라고 하였습니다. 젊은이가 산고개를 향해 뜀박질을 하자 신부는 호기심도 생기고 그 점괘가 맞는지 확인도 할 겸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젊은이가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어느 스님과 맞닥뜨렸습니다. 신부가 큰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자 젊은이는 점괘대로 스님의 지팡이를 빼앗아 달아나더니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지팡이를 빼앗긴 스님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잠시 서 있다가 적당한 나무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어야겠다고 중얼거리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만에 스님은 지팡이로 쓸만한 나무를 들고 나왔는데 뜻밖에도 한 손에는 소고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스님이 지팡이로 쓸 나무를 찾으러 다니다가 숲속에 웅크리고 있던 소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던 젊은이는 스님이 다시 나타나자 그제서야 나와 점쟁이가 적어준 쪽지를 스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소의 임자라고 말하며 그간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는 점쟁이가 정말 신통하다고 생각해 젊은이를 쫓아가 점쟁이가 사는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길로 신부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용하다는 소문 때문인지 점을 치러 온 사람들이 골목에까지 줄을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겨우 자신의 차례가 되자 신부는 첫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옷을 훔쳐간 범인을 찾게 해달라고
두둑한 복채를 내놨습니다. 점쟁이는 알 수 없는 연불 같은 걸 외우고 점괘를 뽑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글을 써주었습니다. 당장 서쪽으로 마냥 가다 보면 그리는 소리가 날 것이니 그 사람을 만나라는 점괘였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집을 찾는 일도 제쳐두고 범인을 잡기 위해 점괘를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한 동네에 접어들었는데 어디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당장 그 집을 찾아가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글을 읽던 사람은 곱상한 신부를 보더니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싶어 선뜻 승낙하며 자신이 거처하는 사랑채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점괘대로 글 읽는 사람을 만나 일단 방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차에 바깥에서 하인 하나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글을 써주기에 가져왔다며 쪽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인이 건네주던 쪽지를 슬쩍 본 신부는 자신이 받은 점괘 쪽지와 같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신부는 이 집에서도 무슨 일이 생겨 점을 본 모양이라 생각하며 잠자코 지켜보았습니다. 주인이 건네받은 쪽지에는 안방 다락의 괴짝을 열어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하인에게 안방 다락에 있는 괴짝을 가져오라고 한 뒤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도둑맞은 신부의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부는 깜짝 놀라 이 옷은 자신의 것인데 어째서 여기에 들어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주인이 더 놀라서 급히 아들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모두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고 잠시 후 사랑채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신랑이었습니다. 신부가 점쟁이의 쪽지대로 범인을 찾으러 온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아들이 첫날 밤 되돌아오자 시아버지는 사연을 듣고 괴이하게 여겨 수소문 끝에 용한 점쟁이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부인을 불러 그 옷이 왜 안방 다락에 숨겨져 있었는지 추궁하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후처였는데 늘 전처소생의 아들인 신랑을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런 전처의 아들이 장성하자 후처는 자신의 수족으로 부릴 만한 합리한 가문의 딸을 배필로 맺어주고 훗날에도 집안 살림을 좌지우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문 좋은 정승집 딸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자 어떻게든 혼사를 회방 놓기 위해 하인을 매수하여 일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후처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이 밝혀지자 후처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신랑과 신부는 다시 부부의 연을 맺어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